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렇게 오늘처럼 운수가 꽤 좋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옷 입고 밥 먹고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컨텐츠가 딱 떠가지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바로 제가 사무실로 가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럴만한 환경이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딜웨이의 와이프인 태포프로에게 새로운 음악이 또 올라왔죠? 유튜브에서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목이 Tour That S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발음 안 하고 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S. 이 부분은 굉장히 요즘 허슬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뭐 쉴 새가 없습니다. 그냥 매주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딜웨이 아니면 태포프라이 리액션 비디오를 위주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 리퀘스트 주셨는데 왜 내 비디오는 리액션을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YCN 토미의 Escape는 내일, 특별한 일이 제가 없으면, 긴급한 일이 없으면 내일 비디오가 업로드가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촬영은 이미 다 마쳤어요. 오, 이번에는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가사 텍스트가 없고 이제 영어 해석 한 거를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딜웨이 측이 이걸 알았나? 좋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포프로에게 Tour That 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Way가 만들었구나. 트월킹 like Miley? Miley Cyrus? 얘기하는 건가요? 훅은 레게톤 바이브네요. 비트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 하하, G-Class. 하하, Snitches. 킹크랩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국 래퍼들은 그런 얘기를 가사했어요. 뭐 예를 들면 먹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뭐 나는 매일 한우를 먹어. 한국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 소고기가 굉장히 비싼 음식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그런 거를 매일 먹는다는 거를 자랑으로 이제 가사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트월커라는 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음악들이 나왔잖아요. 뭐 많은 래퍼, 많은 디바들이 뭐 이제 가사에 쓰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저는 트월커에 대한 제목의 어떤 음악들을 그렇게 막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음악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태포프라의 Tour That S 1 곡은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곡들과 비슷하게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딜웨이의 스타일이 들어가니까 개성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기 스네어 드럼이라든가 여기에 사용된 소스 같은 거는 이전에
기브웨이가 들려줬던 음악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나는 받지는 못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녀의 머리 위에 킹크랩을 저렇게 얹는 거 무슨 의미인가요? 저 난 이게 또 궁금해지네. 롤스로이스 이거 나 봤어. 그 브이로그에서 디웨이가 그녀한테 롤스로이스 차 선물하는 거 있죠. 오 그거 예전에 업셋이 카리비한테 차 선물한 게 롤스로이스였나? 생일 선물 때? 그건 거 같은데. 바이브는 유니크한 건 알겠는데 비트는 좀 아쉽다. 훅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게 셧업이죠? 셧업이 조금 더 저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뭔가 그렇게 뭐 제가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람 듣는 귀마다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인 디웨이의 어떤 빅 서포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트워커에 대한 이제 주제의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부가 굉장히 허슬하는 걸 보여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원래 팬들은 이런 걸 원한 거라고. 뭐 다른 뭐 활동보다 어쨌든 다 자신의 직업에 제일 충실하는 모습을 제일 보여주는 게 제일 멋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셧업도 뮤직비디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셧업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녀의 모습은 레이디 가가 바이브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카리비? 니키? 이런 바이브들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스네어 드럼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만 바꾸면 더 멋있는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